안녕하세요. 상수캠프 상수입니다. 오늘은 캠핑을 안 갑니다. 안 갑니다.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거고요. 지금 일이 있어서 강릉을 가고 있습니다. 강릉! 복장이 좀 틀리잖아요. 일단 인사를 했으니까 선글라스를 쓰겠습니다. 눈이 부셔갖고 앞이 안 보여요. 눈물이 계속 나, 눈물이! 선글라스 썼습니다. 그래서 강릉 가는 김에 바다도 한번 찍어보고, 사람이 살면서 말이야. 유튜브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업로드를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. 그 압박감 은근히 있어요. 그런 게 압박감이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접근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.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업로드의 압박감과 어떤 알고리즘과의 치열한 신경전. 압박이나 뭐 중압감 이런 거보다도 나간다 그러면은 카메라를 들고 나가게 되고 그런 거 없나요? 좀 그런 거 생기던데. 좋은 거 보면은 찍어서 올리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항상 졸려와요. 아, 간 김에 캠핑 하지 그랬냐고요? 아, 그러려고 했어요.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 또 와야 돼요. 또 일이 있어가지고 선풍기 빨리 써봐야 되는데 미리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재미없잖아. 또 캠핑 가가지고 쫙 각 잡아가지고 말이야. 응? 또 쫙 응? 그렇게 또 해줘야지 또. 응? 지난 캠핑 때 거기 너무 좋았어요. 퇴실 시간이 12시, 체크인 시작이 9시부터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다른 데는 작잖아요. 나름대로에 다 그런 게 있는 거죠.